Bunlar bir kapı sıralamıyor. Burada da bir ödü kendi doktora veriyor. Thank you.
좋았습니다. 현재 차이가 안 됐습니다. 관상에서 우리 세대들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동사는 진행이라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방송 배치 때문인데요. 주파수 731에서 761.6MHz까지 주파수를 피해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칙한 공부원기를 솔직하면서 유쾌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 게이를 상대로 하시라고 항상 불러주세요. 가짜 게이입니다. 그럼 손흥석 PD님께 이 게이의 특징에 대한 소개를 할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자들 각각 맡은 대역 소개와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진호 역할을 맡은 유민입니다. 월단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사실 안 좋은데요. 제가 맡은 전진호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유능한 건축 설계자고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대목하기도 하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까칠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남에게 간섭을 받거나 하기도 싫어하지만, 누군들 개인을 만나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미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옆에서 좀 계속 코치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그런 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이제 편안한 질문을 드리면서, 사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많은 고심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실 이 작품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전진호 스타워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연기적인 부분에서 워낙 또 예술이라는 연기를 잘하시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모두 연기를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또 좋은 평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고 싶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잘 안 보이는데 잘 들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스트 헌지에서 박장님이잖아요. 원작을 보면은, 진호가 상부에 전략 노출 침이 있어요. 이번에 드라마 개인상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노출 침이 어느 정도까지 수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아 씨의 노출 침. 네, 일단은 상반신을 한번 벗었고요. 그 하반신은 벗을지 안 벗을지 모르겠지만, 상반신 노출의 씨는 꽤나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계산적으로는 30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 왕진 스탠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정도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너무 재밌게 지고 있고요. 또, 팀 결혼들이 지난번에 오면서 승자들과 여러분들한테 또 아주 재밌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앞으로 기회를 취해 마지막으로 살아계신다면 배우들의 여행과 필요한 생활을 이어주도록 우리 남편분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기회를 취한 제작발표의 신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후에 연기자 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당내 공유에 손혜진, 이민호, 김지석, 왕진혜, 이민호,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생의 빚인 피재기자님은 수석 가정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들이 수요일 밤 9시 55분에 서울로 방송을 하는 MBC에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